학교에서 그걸 좀 이렇게 복지 차원이건 교육 차원이건 아이들이 와서 좀 같이 놀고 공부도 하고 또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좀 챙겨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마련해 준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 돌봄 기능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궁금한 게 예. 저기 지금 이렇게 도시락도 지금 네. 배달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뭐 여러 프로그램들도 지금 이게 하고 있는데 이거 돈을 내야 되는 건가요? 궁금하죠. 무슨 무상으로. 네, 일단 프로그램은 학교의 교육복지 사업 예산에서 진행을 했고요. 지금 아침 먹고 조식 지원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공모 사업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프로포저를 열심히 써서 내서 이제 그것 선정이 되면 예산을 별도로 지원 받아서 운영을 한 것입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무상이군요. 네, 그러니까. 네. 이 교육복지라고 했을 때 학생들은 내가 뭐 교육복지 대상자다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런데 그 학생들한테 필요하고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주는 거, 지원해 주는 거, 제공해 주는 게 이게 교육이고 교육복지고 뭐 돌봄이고 다 이렇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한번 좀 조사를 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일상적인 관심과 정서적인 터치로 나왔어요. 예, 네, 그러니까 기초학력도 해야 되고, 뭐 학습결손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 배움을 할 수 있게, 경험할 수 있기 전에 그 정서적인 터치와 일상적인 관심, 그러니까 그 일상적인 관심이라는 측면에서 조식, 방문해서 잘 있나, 오늘 뭐 잘 지내, 이렇게 얘기해주는 이것들이 굉장히 이제 돌봄이나 뭐 교육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저 딸내미가 저렇게 돌봄 선생님, 전담 선생님이나 교육복지 선생님한테 이렇게 케어를 받았으면 진짜 마음이 좀 이렇게 불안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다 몰랐지 저런 거? 아니 이제 학부 입장은 어떠세요? 저렇게 받으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아 맞아요. 왜냐하면 사회적 그 터치, 감성 터치가 지금 너무 필요한데 그래서 이렇게. 엄마 아빠는 일하는 데 집중하면 누군가는 내 아이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세심하게 챙겨줄 수 있는 게 딱 너무 좋네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는데 아까 교육복지사 분들이 모든 학교에 계시지는 않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교육복지 서비스들이 모든 학교에 제공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나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희망학교나 희망교실을 통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복지 사업 희망학교를 하면 예산을 지원을 해주세요. 근데 복지사 인력이 없다 보니 저렇게 방문을 하거나 그런 거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은 지원받아서 하실 수 있고요. 담임선생님들께서 운영하고자 하는 희망교실이 또 있어요. 그러면 학급을 그 우리 반을 교육복지 사업을 예산으로 이렇게 취약계층 아이들 좀 챙겨주고 할 수 있는 게 대전에는 그렇구나. 있습니다. 네. 다른 그러니까 지역은 잘. 교육복지 사업도 학교 돌봄의 일환이고 또 다른 또 학교 돌봄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 초등 돌봄 교실, 그다음에 이제 학교 공간을 이용해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초등 돌봄 교실은 지금 전국의 초등학교에 98%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예, 네. 그 초등 돌봄 교실이 하나 있는 학교부터 많게는 4개 있는 학교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거기에는 돌봄 전담사 그러니까 교육복지사가 아니라 돌봄 전담사가 그 돌봄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함께 이제 학생들을 그 돌봄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굉장히 많이 될 수도 있네요. 초등 돌봄은 뭐 거의 다 완비가 되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은 전국의 98%의 학교에 초등돌봄교실이 다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밀집 대도시 밀집학교 지역이라던가 이런 데에서는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조금 미치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마을 돌봄이라던가 지역과의 협력이라던가 이런 게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많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돌봄 수요가 많은데
학교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실이랑 그다음에 전론 목적으로 사용하는 교실이랑 사실 또 분리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학교 학생들이 많은 경우에는 돌봄 수요는 많은데 학교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 교실 수요도 많다 보니 따로 돌봄 공간을 확보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겸용 교실 쓰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사회에서 같이 돌봄을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님 그 지금 초등 돌봄 중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요즘 그 초등 돌봄의 그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돌봄이 더 이상 사적인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정에서만 부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뭐 너무 유명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들어가면서 또 여성의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제 그 사회적인 책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돌봄을 좀 책임져야 하는 이제 공적 돌봄, 사회적 돌봄 이렇게 이제 점점 변해가고 있잖아요. 사회적 돌봄이다라고 할 때는 돌봄권 하고 돌봄 수혜권을 보장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돌봄권을 보장해 주는 게 바로 이제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볼 권리.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사회가 안전하게 돌봐줄 수 있는 거. 근데 우리는 지금 돌봄권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누가 어디서 돌볼 것인가에 너무 이제 몰입해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 절실히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돌봄 공백을 좀 해소하고 또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돌봄 수혜권, 아동권, 아동이 자유롭게 놀고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저희가 이제 놓치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돌봄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돌봄의 이제 내실화, 질적 재고,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들을 돌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할 때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아동, 학생을 중심에 두고 부처, 교육청이랑 지자체, 마을과 학교 이 부분들이 서로 분리하지 않고 함께 협력하고 상생해서 이른바 돌봄 체계,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 이거에 조금 힘을 모아야지 아이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돌봄이 조금 더 풍부해지고 다양해지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생각하는 쟁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인프라가 부족한 것. 그래서 전체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 이제 학교 돌봄 좀 느리고 그다음에 마을 돌봄 좀 느리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놓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할지에 대한 이제 그런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확충이 우선 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학교랑 지역사회랑 연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모형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돌봄 협의체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부터 교육부랑 보건복지부나 혹은 여성가족부 그다음에 자치구 단위나 뭐 시군구 단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마을 단위로 그런 협의체가 좀 만들어져서 돌봄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그래서 학교랑 지역사회랑 같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학부모님 입장에서 글쎄요 이게 돌봄이라고 하는 거를 학교에서 이걸 다 해결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부모 입장에서? 일단은 마을이나 혹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돌봄의 공간이 많아진다는 건 굉장히 좋은데 모두 지금 여러 곳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 학부모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정보를 좀 찾아다녀야 하는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좀 다르게 혹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우리 아이들이 다 공평하게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같이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이 좀 통합이 돼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기존에 있던 것들에서 자꾸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우리 돌봄을 위해서 다 같이 협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학부모 입장입니다. 네. 이 돌봄하면 이렇게 학교 돌봄으로 이렇게 해서 학교에 무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상당히 적절하지는 못하다. 그래서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 지자체 이 학교가 함께 나서야 되는 것이고 지금 다양하게 열어놓고 그 대신 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돌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아셔야 될
그 정보는 컨트롤 타워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면 학부모님들이 일일이 그 돌봄 교실마다 정보를 그 구하는 그런 어려움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에 교육부가 학교 돌봄과 관련된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운영은 지자체에서 학교 공간을 활용해서 하고 관리는 교육청에서 한다. 이게 주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 박사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그 학교 돌봄에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학교 돌봄의 유형이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이제 초등 돌봄 교실이고 그 나머지 하나가 바로 지자체가 학교 공간을 활용해서 돌봄을 제공하는 그런 유형인 거고요. 사실 2018년 그 온종일 돌봄 정책 때 정책으로 발표는 됐으나 2018년부터 23년까지 10만 명을 좀 확대를 하겠다, 학교 돌봄에서. 그런데 7만 명은 초등 돌봄 교실, 3만 명은 지자체를 활용한 학교 공간을 이용한 돌봄을 이제 해서 좀 확대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쉽지가 않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라는 거에 학교와 그 지역 사회가 연계하고 학교를 개방하는 것이 또 학교장이나 학교 선생님들의 일환으로는 좀 학생들의 안전 지역사회가 학교 안으로 들어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정책적으로 막 추진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약간 그 제도적인 어떤 보완 사항 이런 것들을 조금 3년 동안 조금 이렇게 두고 살펴봐서 아 무엇이 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서 학교가 안전하게 그 공간을 개방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뭐 학교 복합화 시설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연계해 가지고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돌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의 조금 구체적인 세부 방안이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 공간을 활용한 이런 돌봄 제공의 모습들을 이제 조금 공모를 해서 사업을 지원을 하고 그렇게 이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저는 이 초등학교 돌봄에서 가장 어떤 그 문제점이라든지 좀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는 분은 현장에 계신 분 같아요. 네.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교육복지사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교육복지 프로그램 자체는 기본적으로 취약계층 아이들을 타겟으로 하고 이제 그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취약계층이라는 낙인감을 찍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어머님이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좀 더 싫어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만 좀 해결이 된다 하면 아이들이 좀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게 교육복지 프로그램에 지금 현재는 교육복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려면 이제 운영을 하려면 일반 학생과 이제 취약계층 학생들의 비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몇 퍼센트 이상은 일반 아동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프로그램 영역에서만이라도 좀 낮춰주면 프로그램은 일반 아동과 복지 대상 아동이 다 같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일반 아동들이 느낄 수 있는 그 상대적 복지에 대한 박탈감이 좀 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개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뭐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만 집중해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좀 이렇게 사업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보면 학부모님들이 되게 활동적이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세요. 그런 학부모님들의 자원을 활용을 한다면 교육 수혜자와 다 같이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학부모님들의 도움이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저 대선 공약을 하나 낼까요? 지금 딱 문제 들어오니까 아까 취약계층의 뭐 낙인 효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초등 돌봄 교실은 보편적 돌봄 교실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아낌없이 정말 우리가 뭐 지금 출생률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엉뚱한 데 돈 쓰는 것보다는 바로 이런 곳에서 기르는 그렇죠. 그 성장의 어떤 과정 속에서 아낌없이 제가 돈을 쏟아붓겠다는 대선 공약을 한번 내봅니다. 돈 얘기를 하셔서 제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제 예산 지원인 것 같아요. 양적 확대가 어느 정도 됐지만 아까 우리가 논의한 바대로 질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돌봄 교실 환경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좀 더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들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정 교수님? 실제 예, 예.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원이 되나요? 사실 이런 것을 하려면 예산과 인력 증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돌봄 교실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부분은 그 선생님들이 맡고 있고 돌봄은 이제 전담사가 주로 맡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학급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돌봄 교실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내실 있게 운영되려면 그 돌봄 전담사라든가 교육복지사 이런 분들의 어떤 그 근무 환경이라든가 처우 개선 이런 것과 함께 신분 보장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분들을 그 확실한 신분 보장이 되었을 때 예, 그 아이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아낌없이 쏟을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이제 이분들을 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그런 길이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가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추진하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예산이죠. 다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할 때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나 방향 이런 것은 좋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라는 게 어렵고 특히 예산은 또 이제 법. 법 제도 법적인 어떤 법제가 정비되어야지 되는 건데 지금 사실 이 온종일 돌봄 정책 초등 돌봄 학교 돌봄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조금 미비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법제 정비를 통해서 예산 확보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돌봄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 부담을 가지시게 되면은 이게 곧 우리 아이들의 정규 교육 과정의 교육 활동에 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학부모님 입장에서 이 대선 공약이면 찍겠다. 네. 학부모님이 바라보는 돌봄 정책. 자, 한번 제안해 보시죠. 저는 정말 좋은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아, 예. 아이들을 몇 시까지 맞더라도 마음 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은 아이를 좀 맡겨야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약자의 입장에서 이제 방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몇 시에 퇴근하더라도 갑자기 늦게 퇴근하더라도 이제 미안한 마음이 좀 덜고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좀 외롭지 않고 좀 안전하게 엄마를 좀 기다릴 수 있는 그것만 있어도 조급하지 않거든요. 그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 그래서 좀 어디 가더라도 우리가 비슷한 선생님 그렇게 만날 수 있다면 너무 좋고요. 또 하나는 늦는 시간 또 늦게까지도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거 그거 바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사실 우리 미래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생활에 행복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행복의 한 축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학교 돌봄 앞으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와 관련해서 마지막 제언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를 중심에 놓고 좀 생각을 해보면 모든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처별로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중심에 놓이면 이게 내 거다 아니면 남의 거다 혹은 이건 교육 목적이야 아니면 돌봄 목적이야 이런 구분이 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야 좀 통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윤리적인 개념에서 돌봄이라는 게 케어링이 굉장히 저스티스 정의와 굉장히 가치 양대 산맥으로 중요한 가치인데 이 돌봄이 그냥 단순히 방과 후에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 그래서 일정 기간 누가 학교냐 마을이냐 이렇게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조금 이제 좀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아동의 행복한 성장 이것을 위해 가지고 이제 돌봄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다 함께 이해관계를 조금 벗어놓고 지혜를 모아서 가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돌봄 교실은 가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들을 자꾸 부모로부터 분리하지 않고 부모가 일정 부분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아이들은 이제 온종일 돌봄 교실에서 하루 종일 있고
부모님은 직장에서 네. 생활하다가 이제 밤늦게 귀가를 해서 잠시 얼굴 보고 바로 잠자리에 이게 든다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또 부모님들은 또 마음 편하게 마음 먹을 수 있을까? 가족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안심과 동심이 담긴 그러한 돌봄교실이 운영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더 이상 이제 가정의 책임만 또 주지 마시고 우리가 앞으로 자라날 우리의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다 같이 고민하고 또 노력을 해서 좋은 돌봄의 이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학교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 안에는 되게 다양한 육안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방과 후 교실, 돌봄 교실, 뭐 두드림 학교, 뭐 이런 내용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에 놓이지 않고 틈새에 빠져나가는 아이가 없는 촘촘한 그런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다양한 육안 사업을 통합해서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이 생겨서 위에서부터 체계를 잡고 학교로 내려와서 학교에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학부모님들도 참여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하게 이렇게 자라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돌봄 교육이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은 정규 교육의 어떤 부록 개념? 네, 요렇게만 이제까지 생각을 했는데, 아,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 돌봄 교육이라는 것들이 정말 그 아이들 성장을 위해서는 또 다른 하나의 그 교육 과정으로 좀 당당하게 자리를 잡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함께 돌봄이 없는 곳에는 배움 또한 불가능하다. 이 배려와 돌봄을 강조한 교육 철학자. 내일 나등시의 말입니다. 학교가 아이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인식하는 돌봄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학교를 넘어서 마을로, 마을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우리 아이들의 돌봄에 힘을 보태기를 기대해 보는데요. 아동 돌봄의 책임은 더 이상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공동체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학교 후 1시부터 부모가 보통 퇴근하는 시간 7시까지 6시간의 공백이 생깁니다. 집에서 알아서 하는 것 이런 의식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사회가 같이 아이를 키워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 국가적 책임이긴 하지만 정부가 이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모두가 똑같은 아이들이 똑같은 돌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